오늘은 간단하고 기깔나는 맛 오징어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재료는 언제나 영상 아래쪽 설명 도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먼저 아삭한 식감을 위해 양배추를 깍둑 썰어 주세요. 양파, 당근, 대파와 청양고추까지 잘라주면 야채 준비는 끝. 이제 오늘의 주인공 오징어를 준비해 주세요. 오징어가 자라서 저는 3마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징어 양에 따라 양념장만 조절해 주면 됩니다. 오징어는 기호에 따라 잘라주세요. 전 큼직큼직 씩씩하게 잘라볼게요. 다리까지 야무지게 잘라주면 끝! 감칠맛 끝판왕 1대1대1대1대1대1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고추장 1, 고춧가루 1, 진간장 1, 맛술 1, 설탕 1, 고추와 엄마맛 살짝, 고소한 참기름까지. 이제 쉐킷쉐킷 해줘. 허전하다 했는데 황금 비율 마지막 요소 마늘이 빠져. 형 정신 차립니다. 온통 먹을 생각뿐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막. 양념장 완성. 이제 볶아주기 위해서 식용유 2큰술 둘러주시고요. 채썬파를 넣고 파기름을 내어주세요. 잘라놓은 오징어 넣고 달달달 아시죠? 볶아주세요. 준비해놓은 당근, 양배추 넣고 또다시 달달달 볶아주세요. 이제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3스푼만 넣어주세요. 달달달 볶아주시다가 양파 넣고 또 달달달. 간을 본 후 싱거우면 나머지 양념장을 더 넣고 대파 넣고 청양고추 넣고 또 달달달. 끝으로 통깨 뿌려주면 완성!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매콤하고 기깔나는 오징어 볶음 만들어봤습니다. 밥 한 공기 뚝딱 하고 나니 양념이 너무 아깝네요. 소면 삶아서 오징어 소면으로 호로록. 오늘은 이렇게 밥도 먹고 면도 먹자!